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36년 처음 세상에 소개되어 재즈 시대의 타임머신이라는 별칭을 얻은 디안젤리코의 대표 모델 XL. 존 디안젤리코의 전설적인 오리지널 아치탑의 설계 방식을 계승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더한 XL은 빈티지하면서도 중후한 외관과 디안젤리코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로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바디 쉐입에서 완성되는 우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사운드는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애용되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디안젤리코의 다양한 XL 모델을 한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XL, EXL1, XL, EXL1, 스루백, XL 스타일 B, 스루백. 네. 세대의 기타를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뭐랄까 오늘 이 습하고 이 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멋진 연주를 원총 씨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아니 무슨 이게 기타가 너무 재즈 기타니까 물론 밤에 듣기 좋죠. 로우파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드라이브 사운드를 약간 뭐랄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어넣긴 했어요. 다양한 사운드를. 그 정도는 거셨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완전 클린 사운드와 이 약간의 이 드라이브, 오버드라이브를 건 사운드 두 가지 정도를 들려드렸는데 이 실제로 이 디스토션은 엄두도 못 내고요. 아,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걸어서 들려드리는 오버드라이브도 굉장히 조금 걸었는데도 그 공진이 맞습니다. 살짝씩 올라왔다 내려갔거든요. 그만큼 또 이 바디 울림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은총 씨가 연주를 하는 내내 약간 뭐랄까 약간 혼자서 앉아서 다크 초콜릿을 빨아먹고 있는 듯한 착각도 빠졌고 이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우아하고 뭐랄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느낌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은총 씨가 오늘 세대 엑셀을 연주를 직접 해주셨는데 느끼신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로 약간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냐면 디안젤코를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디안젤리코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대표님이 아니고 수입사 대표님. 수입사 대표님께서도 디안젤리코가 모든 기타리스트한테 메인 기타가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자신도 생각한다. 특히나 이 한국 시장에서는. 네. 하지만 2등이나 3등 정도의 기타가 디안젤리코 포지션이면 좋겠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 오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즈 뮤지션이라 한다면은 돈을 더 보태서 깁슨 175로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L5 같은 거. 네네. 175라든가 L5로 갈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고가죠. 근데 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현영님으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굉장히 재즈하고 로파이하고 그 프랄로우 사운드가 필요해요. 음악을 하다 보니 계속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메인 사운드는 아니야. 그냥 어쩌다 한두 곡 정도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깁슨 175라던가 L5에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175나 L5 같은 경우는 이미 600 이상을 그쵸? 넘어가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요즘적이면서도 디자인도 아름답고 그러면은 오늘 이 디안젤리코 모델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에 있는 악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이 디안젤리코 모델 때문에 몇 년 만에 그 재즈 연주를 해봤는데 물론 이 재즈 뮤지션들이 보면 택도 없겠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이후로 정확하게 22살 이후로 재즈 연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락. 이제 예, 길을 걸어오셨죠. 그렇죠. 락이랑 뭐 팝, 펑크 뭐 이쪽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난 이제 재즈 빠이빠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학교 때도 뭐 그렇다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뭐 제가 좋아하는 팝 아티스트, 락 아티스트, 뭐 락 뮤지션들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했고 저의 모토인 스티브 루카스라던가 이런 톤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저런 기타와 저런 연주는 저한테 잘 맞지 않아요. 근데 하지만 저런 연주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럴 때는 저런 기타가 있다면 레코딩이 됐든 공연에서 됐든 정말 디안젤리코가 가격과 이런 것들이 좋은 그쵸. 포지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외관도 그렇고요. 완성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빠질 것 없이 멋진 사운드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디안젤리코 엑셀 오늘 같이 만나봤고요. 저는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뭐랄까 이 음악도 재즈 음악을 잘 안 듣고 공연도 재즈 공연을 거의 접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은총 씨 연주를 들으면서 이제는 스탠다드한 곡들이더라도 좀 많이 들어봐야겠다라는 감동을 많이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블레르비안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